대원 미디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기타 전문 도매업체입니다. 대원 미디어는 2022년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8% 하락한 1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9일 대비 약 -21.02%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0월 8일 5만 7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5월 12일 13,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1일 35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5월 19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원미디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3.3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28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일 가장 많은 8,177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4월 19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32%에서 약 1.3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월 3일 약 4.1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16일 약 0.9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998억 원이며 2015년 914억 대비 약 22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2억 원으로 2015년 42억 대비 약 184.9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09%입니다. 순이익은 약 85억 원으로 2015년 49억 대비 약 71.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85%입니다. 대원미디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1.59배이며 지난 2016년 265.76배에 비해 약 -91.8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5배이며 지난 2016년 1.72배에 비해 약 -9.6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5.2%, ROE는 7.19%입니다. 대원 미디어의 시가총액은 1842억 8,15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83위, 코스닥 종목 기준 517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5위입니다. 매출액은 2998억 3,29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1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09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2억 5,24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00위, 코스닥 종목 기준 390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85억 3,70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6위, 기타 전문 도매업 기준 14위입니다. 지난 3년간 대원 미디어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